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살인 방화 사건이 발생한 목포의 한 아파트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과학수사팀을 사건 현장에 투입해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용의자의 흉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40대 남성을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해남군 송지면과 북일면에서 주택 침수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비 피해 관련 신고가 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지금까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저녁 6시까지 곳에 따라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시설물 290곳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공사장과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 지역과 축대 등으로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와 집안 침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에는 위험 징후 35건이 발견돼 보수 보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D100일을 맞아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가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교육의 미래 희망을 밝히자고 다짐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전남도, 경북교육청 공동주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곳곳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역대급으로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에 이르며 최근엔 북부권인 장성과 나주 등으로도 확산되면서 3월 말까지 6만 5천 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재선충병 예방 방제단 72명을 운영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은 헬기와 드론 예찰을 강화해서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완도군 망성리 선착장 앞 바다에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해경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